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어제하고 아래 이틀 연속 산행을 마치고 오늘은 산행 계획이 없었는데 점심시간 지나서 자꾸 끌리는 데가 있습니다. 생각나는 데가 자꾸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. 오래 산행할 것은 아니고 한 두어 시간 한번 살펴볼게요. 지금 기온은 2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6km 정도 조금 붑니다. 그 다음에 아침 일출은 06시 30분이고요. 일몰은 18시 땡땡입니다. 정확히 18시에 해가 집니다. 내일부터는 17시로 이제 일몰이 바뀌겠죠. 자, 오늘도 뭐 도라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끌림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보면 알겠습니다. 계속 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네 번째 산행을 이제 왔습니다. 오늘 갈 산은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50-4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. 한 3분의 2 정도쯤 올라가면 그쪽에 절벽이 있지 싶은데 거기 가서 황구가 도라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. 황구가 옛날에 겨울에 한번 왔다가 삭대가 하나도 없길래 떨어진 삭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자,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.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, 이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. 자, 과연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절벽은 자유다! 출발! 자, 이제 거의 한 시간 만에 오늘 가야 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가 숲속에 가려진 절벽이거든요. 지도에도 동고선상에도 안 나타나는 그런 절벽입니다. 황구도 이거 산에 정상 갔다가 내려오다가 우연히 봤는 곳인데 딱 진짜 포인트는 진짜 멋있었거든요. 그래서 황구가 오늘 이쪽이 자꾸 끌리고 생각나서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. 일단은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물 좀 마시고 체력 좀 회복했다가 이제 절벽 아래로 가면서 밑에 아래쪽이나 중간 턱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저 위로 올라가서 정상 쪽에 올라가서 저 난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또 송이가 날 만한 그런 여건도 되는데 올라오면서 뭐 눈먼 송이, 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네요. 일단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겠습니다. 자, 지금 절벽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절벽 난간하고 중턱하고 상층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저기 한번 보시죠. 12시 방향 10m 위에요. 자, 저 위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저기는 그냥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 올라가서 도라지 삭대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그리고 그 우측에 한시 방향 한 7m 위에, 자, 저기도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저 올라가 보면 알겠죠. 자, 올라와 보니까 아까 전에 밑에서 볼 때 이게 도라지 같으면 이 시방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시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시방 도라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긴가민가 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이게 뭡니까? 이게 상국합니까? 하여튼 그런 겁니다. 아이씨, 보니까 다 그런 거네요. 도라지 삭대가 아니라. 다시 내려가서 저 옆으로 이동하면서 또 절벽 중턱하고 난간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절벽은 꽤 좋아 보이는데 보시죠.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. 저 옆에서 올라가가지고 저 위쪽에 절벽 난간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아래쪽하고 중간 턱에는 안 보이네요. 자, 지금 한 15m 절벽 난간에 섰는데 야, 도라지가 한 미쳤을 만한데 전혀 없네요. 원래 없는 모양입니다. 자, 옆으로 가면서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이제 절벽 아래쪽하고 절벽 위쪽을 다 봤습니다.
좀더 올라가면 작은 절벽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답사기 왔으니까 인동됐습니다. 황구가 이쪽이 꽤 느낌 좋고 분위기 좋아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. 저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중간에 요 협곡이 그 개, 안에 물 흐르는 개 꼴짜기가 있는데 그 꼴짜기 쪽으로도 작은 절벽들이 좀 있거든요. 그쪽으로 도라지가 있을까요? 잘 하면 글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갑니다. 이 정도만 뭐 이것만 이쪽 절벽만 보러 왔으니까 이것만 보고 이제 슬슬 하산길을 닦겠습니다. 도라지가 손이 타서 없는지 아니면 원래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벌써 시즌에 사람들은 좀 오는 것 같네요. 보니까 자, 느낌이 좀 좋아서 왔는데 별거 없네요. 계속 갑니다. 자, 이제 한 2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날씨가 비 왔다가 많이 갔다가 흐렸다가 또 다시 햇빛이 쨍쨍 납니다.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. 황구가 오전에 뭡니까 밤나무 한 그루 남았네. 그 밤을 마저 틀었는데 밤만 보시죠. 이야, 밤이 굵게 계란만 합니다. 원래는 진짜 이런 밤이 귀한 겁니다. 밤 하나가 이만합니다. 보시죠. 거의 계란입니다. 계란. 작은 계란만 합니다. 진짜 좋네요. 자, 빨리 옷 갈아입고 요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뭐 둔벙이랍니까? 여기서 세수 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. 야, 이게 지금 요 탱자하고 이 노박 덩굴입니까? 노박 덩굴하고 같이 막 엉키고 섞여 있는데 진짜 이쁘네요. 요즘 탱자 이거 보기 힘들거든요. 노박 덩굴하고 탱자하고 막 이렇게 엉키고 섞여 있습니다. 요즘은 이 탱자나 뭐 이것도 귀합니다. 지나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다음 장소 답사할까 싶어 가다가 이런 게 있네요. 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. 오늘 산행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총평도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산행이 일찍 끝나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답사도 답사라기보다는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봄, 여름에 이 수풀에 가려서 안 보이던 절벽들이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 것도 살펴볼까 싶어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한 바퀴 돌아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산행이 좀 일찍 끝나거나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왔는 김에 이 근처에 또 새로운 곳에 위성지도 보고 찾든지 아니면 그냥 또 한 바퀴 둘러보시고 가면 다음 산행할 때도 또 그 장소가 요긴하게 또 쓰입니다. 오늘 간 장소가 어제 갔는 산행지 그 절벽에 도라지 좀 있던 그곳에서 그 다음 동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산은 같은 산입니다. 꼴짜기만 좀 다르다 보이지. 그런데 오늘 절벽이 상당히 좋은 장소인데 황구도 내심 기대했는데 결론은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산행에서 기대하고 그 대물은 뭐 비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꽝도 크고 기대가 적으면 꽝도 적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물론 초대물을 항상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대가 너무 크면 그렇게 또 실망도 크니까 항상 뭐 산이 보여주는 만큼 또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또 겸손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또 최고의 대물과 이렇게 만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황구가 이것저것 둘러보니까 이제 구절초도 다 피었고 그리고 이제 낙엽도 지는 곳도 있고 단풍도 드는 곳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름에 이게 우거진 숲들의 그런 세력들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산행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이 다가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물론 뭐 밤도 따고 그 뭡니까 잣도 또 주울 수 있고 이렇게 또 산행 내용물도 조토리도 주울 수 있고 산행 내용물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자연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초대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니까 이 가을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사람 너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좀 빼고 이렇게 산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와 좋은 뭐 이렇게 추억거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황구가 이제 내일은 쉬고
다음 주쯤 돼야 산행을 가지 않겠나 싶은데,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초대문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